자, 그냥 보세요. 자, 우리가 자, 이 모든 변수나 값은 메모리에 저장되죠. 자, 여기가 뭐예요? 스택이고 여기가 힙입니다. 자, 여기 전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전사 리모컨 가지고서 자, 여기에 칼이 있고 뭐 창이 있어요. 네. 이 변수 안에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 리모컨은 얘를 가리키고, 그다음 두 번째 리모컨은 뭐 얘를 가리키고. 아까 우리가 했던 게잘 보세요. 자, 전사한테 공격 명령을 딱 내리면은 공격 명령에서 뭐예요? 얘랑 얘네한테 또 일시키잖아요. 갑이 을한테 일시키고, 을이 병한테 일시키고 뭐 그런 거예요. 네. 자,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인력 관리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인력들 하나하나의 연락처를 몰라요. 인력 관리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인력 관리소의 주소밖에 모릅니다. 인력 관리소가 인력 관리소를 이용하는 사람 대신에 뭘 관리하는 거예요? 사람들 연락처 하나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기를 직접 조종하지 않고 전사를 조종해서 무기를 간접 조종하듯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자, 이거를 네, 또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은 뭐예요? 자, 클래스 만들라고 하죠? 클래스 만들고. 자, 또 실행하면 뭐예요? 자, 이번에는 add 사람 스트링, 이게 없대요. add 사람 스트링 인트. 자, 이제 바로 그렇습니다. 자, 내가 왜 여기다가 이름 나이라고 했느냐? 그거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오죠. 딱 봐도 뭐예요? 이건 이름이고 이거는 나이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사람 클래스가 없대요. 자, 그 다음 뭐다? get 사람이 없다네요. void get 사람. 자, 이번엔 뭐예요? cannot be applied type. 지금 1을 넘겼는데 argument가 없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줘야죠.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딱 봐도 그러니까 번호 같아요. 번호. 1번 사람 데려와라. 2번 사람 데려와라. 그래서 번호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뭐예요? void cannot be converted to 사람. 한마디로 뭐다? 얘가 뭘 남겨두고 떠나야 될까요? 사람 리모컨이죠. 여기가 인트였으면은 얘는 인트 리턴했어야 될 거고, 사람이니까 뭐예요? 여기를 사람이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사람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사람 리모컨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리턴 널, 일단 널 해볼게요. 자, 자기소개가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널 포인트 엑셉션 왜 나왔죠?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가 널을 남겨놨으니까 여기 쓰레기 리모컨 들어가죠. 쓰레기 리모컨 일시키면은 널 포인트 엑셉션 나오는 거예요. 16 보이시나요? 여기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리모컨은 어떻게 만든다? 사람 객체를 만들면은 그 객체 조정할 수 있는 진짜 리모컨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네. 자, 그럼 일단 성공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사람 인력 관리소한테 우리가 정보를 줬으면 얘네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자, 이 사람 정보를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얘, 이 내용이랑 여러분 같은 폴더에 담기면 좋겠죠. 왜냐? 한 덩어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은 거를 이렇게 할 겁니다. 사람 A 사람. 그래서 new 사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요 이름으로 하고, 얘 나이는 뭐라고 할까요? 이걸로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했죠? 자, 근데 여러분, 얘는 무슨 변수? 지역 변수죠. 이해되시나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 함수 안에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얘는 뭐다? 지역 변수. 이 함수가 끝나면은 곧 누구도 날라가죠? 곧 얘도 삭제돼가죠? 근데 여러분, 얘가 삭제되면은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외부 변수가 얘밖에 없는데 얘가 삭제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객체도 곧 삭제되겠죠.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영구적인 수명을 누리는 여기다가 제가 이거를 넣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는 뭐예요? 얘는 하루살이 변수고요. 이 변수는 뭐예요? 똑같은 변수지만 얘는 찰나간의 찰나의 삶을 사는 거고 얘는 뭐예요? 사람 인력 관리소 객체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리모컨을 여기 복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가 사라지더라도 얘가 영원토록 얘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오래 기억하고 싶으면 여기다 넣어라. 잠깐 만들어 쓰고 싶으면 그냥 이걸로 충분한데 얘를 오래 두고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우리 get 사람한테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죠. 이거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 사람 이름? 이름 나이? 이름이 없네요. 만들어야죠. string 이름. 그 다음 뭐예요? int 나이. 그 다음에 자기소개할 때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자, system.out.println. 자, 그런데 이거 대신에 뭐라고 나와야 돼요? 이거 대신에 이름이 나와야죠. 이름. 이거 대신에 나이가 나와야죠. 자, 근데 계속 왜 1번이라고 할까요? 왜 1번이라고 할까요? 이거 제가 여기 1번이라고 썼어. 그쵸?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번호라고 해야죠, 번호. 그 다음에 여기도 번호라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 0번이 나오죠. 왜냐?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름 나이는 세팅해줬는데 번호는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번호는 제가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사람 인력관리소는 사람의 연락처를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연락처 즉 사람의 리모컨이죠. 리모컨을 몇 개만 가질 수 있다? 한 개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총 몇 번 실행되죠? 세 번 실행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값이 몇 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 번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뭐다? 앞에 두 번 넣었던 거는 날라갔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아시겠네? 네, 그쵸? 그래서 자, 저는 여기다가 int 사람 수라고 할 겁니다. 사람 수는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인력관리소는 현재 사람을 최대 몇 명까지 기억할 수 있다? 3명까지 기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수는 뭐예요? 최대 3명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지금 몇 명 들어있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두 개는 다른 개념이죠. 어떤 버스에 승객이 50명 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승객이 0명이다. 현재 승객하고 승객이 몇 명 탈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얘는 뭐다? 현재 사람이 몇 명 있냐 그런 거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니까 아, 이 인력관리소에는 3명까지 넣을 수 있구나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들어있다고요? 0 들어있겠죠? 근데 제가 요거를 add 사람 할 때마다 뭐예요? 사람이 추가 되죠? 이거 할 때마다 그럼 이게 몇씩 올라가야 돼요? 1씩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1씩 할 거예요. 사람 수 하고서. 자, 그렇다면 얘가 뭐가 되죠? 0에서 이거 맨 처음 실행할 때 0에서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이걸 제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맨 처음에 태어난 사람은 이게 1번. 자, 두 번째 실행되면은 얘가 뭐에서 뭘로 바뀌죠? 1에서 2로 바뀌니까 2번. 그 다음에 실행되면은 얘는 3번.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얘가 만약에 이번에 만든 사람의 번호가 1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녀석은 요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은 여기 1, 2, 3 중에 어디로 가야 되죠? 1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게 아니라 이번에 만든 사람의 번호가 2번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2번. 그게 아니라 3번이다 그럼 어디로 가죠? 3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1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자, 뭐 몇 번을 줘야 돼요? 1, 2, 3 중에? 1번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번호 2번을 요구했어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2번 달라는 거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 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요, 번호가 3이 들어오면 3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보세요. 62번에서 뭐가 빠졌다? 리턴 빠졌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리턴을 3번이나 했는데 왜 리턴이 안 됐다고 하는 걸까? 잘 보세요. 만약에 번호가 4번이 들어오면 리턴이 돼야 안 돼요? 번호가 4번이 들어오면 리턴이 안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얘도 실행 안 되고, 얘도 실행 안 되고, 얘도 실행 안 되겠죠? 그러면 얘는 약속을 지킨 건가요? 얘는 어떠한 경우라도 뭐다? 사람 리모컨을 리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자, 참고로 여러분, 리턴이 되면 함수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번이 들어왔다 그럼 얘가 실행되고 끝나요. 2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요거 실패죠. 요게 참이니까 요거 하고 끝나요. 3번 들어오면 뭐예요? 요거 실패. 그러니까 요거 참이니까 요거 하고 끝나요. 근데 만약 4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쓰레기 리모컨이라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우선시해야 되는 법이에요. 이거 했으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리모컨이 나올 수 있게 우리가 안배를 짜야, 그래야 얘가 뭐라고 안 해요. 잘 보시면은 이제 잘 됐죠. 요거예요. 요게 정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아마 여기서 헷갈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요거는 요런 거는 여러분이 아마 그 전에 문제에서 익숙하게 보던 패턴이라서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add 사람을 통해서 사람 객체를 여기서 안 만들고 정보만 넘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대신 new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new를 누가 대신 해야 되는 거예요? add 사람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add 사람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두 번 조출됐을 때는 그 리모컨을 여기다 저장하고, 세 번째는 여기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뭐다? 달라고 할 때 번호에 맞는 리모컨을 주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